어제 2% 넘게 낙폭을 키우며 2,400선 초반까지 떨어졌던 코스피. 오늘은 장 초반부터 1%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11월 한 달에만 5%가량 빠지며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같은 코스피 하락이 삼성전자로 인한 착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코스피 시가총액의 12%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이달에만 14.2% 떨어진 영향이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코스피가 그리 많이 빠진 것은 아니란 겁니다.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역시 삼성전자에 쏠리고 있습니다. 9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은 코스피를 14조 2천억 원가량 팔았는데 이 기간 삼성전자는 15조 4천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. 반면 같은 반도체 업종인 SK하이닉스는 1조 2천억 원 순매수하고 코스닥도 4천억 원 넘게 샀는데요.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판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한 종목을 팔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긍정적으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반등할 경우 코스피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는데요. 어제 5만 원을 겨우 넘겼던 삼성전자는 낙폭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기관 등이 매수를 이어가며 오늘은 개장부터 1% 넘게 올라 5만 1천 원대로 올랐습니다.